코로나19 팬데믹을 돌파하고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2022년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을 개최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처에서 스스로 항공비를 부담하며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갖고 모이신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서밋을 위해 기꺼이 장소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 시카고 서밋에 국내외 지역 모임과 참여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감동이 재현될 것을 생각하며 참 기쁘고 설레는 마음 가득합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3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까지도 북미 및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1980년대 후반으로 후퇴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쳐 북한 통일선교의 현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빌리 참여단체 중에는 현장 선교사가 철수하고 본부 사역자가 권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빌리 서율 목요 모임은 지난 5월 5일에 900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2024년 4월 4일에 1000차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외 지역 모임들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게 통일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잘 압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려드린 기도의 향연을 받으시고 반드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22년 주빌리 사역 표현은 외치라 복음 통일을 입니다. 7일 동안 소리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 돌고 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돌파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서밋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를 협의하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안들이 한민족교회를 깨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닥치는 통일이 아니라 맞이하는 통일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서밋에 오신 모든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22년 시애틀 한민족 통일 선거 서밋 위치라 복음 통일을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시애틀의 가장 좋은 시즌에 이렇게 우리 한민족 통일 서밋을 시애틀에서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애틀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시애틀 하면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 또 우리 지역에서 함께 또 우리 목회하는 우리 동역자들 이렇게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번 이 시즌에 정말 시카고에서 1차 서밋을 갖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상태에서 2022년도에 이렇게 서밋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통일입니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남북을 분단의 남북 분열시키고 그리고 남북만이 아니라 동서로 계층의 모든 분열 이 모든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는 하나이 되는 그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서밋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번 서밋이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귀한 서밋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또 경험하고 또 이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체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말씀에 또 깊이와 이 말씀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나는 통일 한국에서 선교 한국으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건 제가 여러분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속된 표현을 빌리면 써먹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들은 분이 계실 건데요. 선교한국통일협의회에서 통일 그 공로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 첫 번째 수상자로 부족한 저를 그 선정을 했습니다.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부상으로 받은 것이 이 넥타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통일선교 관련 집회가 있음 집회에 무슨 순서를 그 맡았으면은 모든 집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집회의 순서를 맡았으면은 이 넥타이를 메고 나가서 그 순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좋아할 분이 그 이 자리에 한 분 계실 텐데 사조조장 이수복 목사님. 왜? 통일선교한국협의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 목사님이 나가서 이 넥타이 사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3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좀 넥타이도 좀 낡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순서 맡아가지고 다시 메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 이 서밋이 중요하다고 여기실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 각지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제약 절차 있는데도 다 이렇게 그 한 마음으로 모인 것으로 그 압니다. 이 서밋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2 시애틀 통일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16글자 좀 길어요. 여러분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글자가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 벌써 눈치 채셨을 텐데 그래요. 설교 제목입니다. 꿈잔치 그리고 느낌표. 뭐 느낌표도 부호도 하나의 그 글자로 친다면 네 글자가 이렇게 그 되겠는데요. 한석주 1년쯤에 지난 그 7월 4일에 주빌리 그 상임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서 이 개회예배 설교자로 제가 지명이 됐습니다.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렇지만 사양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포기할 거는 또 빠르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참 뭐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대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수첩을 그 꺼내서 떠오르는 생각을 갖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회의 끝나고 전철을 타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면서도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말로는 영감을 받는다 그러고요. 문학에서 쓰는 말로는 의식의 흐름을 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진 다음에 수첩을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목은 꿈잔치. 그 다음에 본문 후보로는 창세기 31장 19절, 또 시편 126편 1절, 그리고 요엘서 2장 48절, 그 밖에 여럿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꿈잔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복음 통일의 꿈을 가진 사역자들, 동역자들, 동지들이 모인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이 과연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회의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일은 이루어지긴 하는데 뭐 장기간에 걸쳐서 먼저 교류가 확대되고 연방제, 연합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단계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3쪽 보면은
하충엽 교수님의 성경적 복음 통일론, 여기에 이 단계적 통일관에 대한 설명이, 좋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통일 안 될 것이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뭐 되면 뭐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테니까는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환영 만찬에서 상임 대표 정성진 목사님의 아주 힘찬 선창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불렀습니다. 전에는 이 노래가 많이 불렸는데요. 요즘에는 듣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부정적 통일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일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통일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통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믿고 통일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초월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고 복잡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초월적 그 통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나가서는 모세오경 전체에 그 좀 이렇게 그 시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직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마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동해야 될 일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잘 아시는 대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명기, 나가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헬라어의 그 시제 가운데는 미래적 현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박창환 교수님이 쓴 신약성서 헬라어 교본을 가지고 헬라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헬라어 교과서들이 참 여러 종류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 박창환 교수 이것이 그저 유일했지요. 저는 그 1962년에 나온 초판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의 그 288쪽에 미래적 현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너무도 확실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너무도 확실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 미래적 현재, 미래적 현재. 그리고 그 본보기로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정해진 일입니다. 그거 얘기할 때 미래적 현재 시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통일의 시제,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미래적 현재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북녘 복음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으로 모였는데 이 통일선교란 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의 통일선교대학, 줄여서 통선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통일선교란 말이 이렇게 확산되는 데 쓰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0년 전후에서는 이 통일선교 사역자들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주빌리도 거기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통일선교란 말이 더 널리 퍼지고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통일선교 사역자들이 이 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쓴 이유는 셋입니다. 첫째는 진보 진영에서는 통일, 통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쪽에서 쓰는 용어에는 선교가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적인 진영에서는 선교. 아, 그러니까 이거 용어부터 통일하자, 용어부터 합성하자. 그러니까 둘 합해가지고 통일선교. 그 다음에는 그 통일이 돼야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인 북역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통일을 당기기 위해서 힘쓰자. 또 하나는 통일선교. 주님, 통일을 주세요. 우리가 힘써 북역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담아서 이 통일 선교란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통일 선교, 어느 경우나 통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북역 복음화의 꿈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까 권준 목사님 환영서에서도 통일에서 더 나가서 이 선교까지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일에서 더 나가서 북역 복음화의 꿈까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꿈이란 단어가 89번 나오는데요. 이 꿈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현몽. 그것까지 합하면 94번. 구약에 86번, 신약에 8번 나오는데 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 그러면 참 뭐 많이들 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꾼 꿈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저 남편 있는 여자라고 알려주신 일. 뭐 그다음 뭐야 뭐 요셉의 그 무슨 이렇게 그 뭐 해와 달과 열한별이 이게 자기에게 절하는 꿈, 바로의 그 뭐 그 술 맡은 관원, 떡 그 굽는 관원이 그 이렇게 꿈, 바로의 꿈, 뭐 여러 가지 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끝에 오면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 여러 가지 그 꿈 얘기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성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그것인데 이 성서의 꿈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통일에 있어서도 꿈을 꾸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꿈을 꿉시다. 꿈을 이야기합시다. 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북역의 통치 이데올로기 두 말할 것 없이 주체 사상입니다. 지금은 이 주체라는 말의 사용 빈도가 그 예전보다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뭐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것도 주체, 저것도 주체, 그것도 주체, 모든 것이 주체. 그것이 북역의 사회였습니다. 이 주체 사상을 북역의 일차적인 그런 그 문헌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11글자로 이렇게 그 설명이 돼 있어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이것이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북역의 문서들에 나오는 그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의 첫 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 모든 것의 주체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북역 사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북역을 덮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양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되고 있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양이 예루살렘이란 말에 정확한 출전이 있습니다. 1934년 9월 5일자 동아일보입니다. 그 1934년자 9월 5일 그 동아일보를 보면 그때 그 선교 신년대회, 50년 그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평양에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동아일보가 이면 톱 기사로 크게 보도하면서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동아일보 택하시고 1934년 9월 5일 찍으면은 그대로 그 원형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 하진 마시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 제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가 그 제목이요 한 다섯 줄인가 여섯 줄인가 그 제목이 유난히 아주 커요.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 1만 5천 교도 동원 십자군의 열병식 면청 면려 청려에 준 말입니다. 평양 30교회 장로교회 말입니다. 7교 그 숭실학교를 비롯해서 평양에 있던 그 기독교계 동학교 그 신도 신년 기념 기행열 거행 선교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교인들과 학생들 그것도 청년회가 길을 들고 십자가 그 길을 들고서 이렇게 그 큰 15,000명이 행진을 그 한 모양이에요. 이게요 교계 신문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종교면은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그때는 국민일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지 그것도 민족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의 이면 톱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 십자군의 열병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 열병 분열 자주 하죠. 평양시내에서 그 1934년에 벌어진 그 십자가 그 기행열, 그거는 그 김일성 광장의 그 행복열보다 몇 배 더 그 의미 있는 그런 열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이런 광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북녘의 방방곡곡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평양뿐입니까? 선천, 용천, 철산 뭐 많은 그 지역 이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재령, 기독교 천하라는 말을 듣던 곳이었습니다. 선천, 기독교국, 기독교 왕국이라는 말을 듣던 곳이었습니다. 이 선천은 기독교국이요, 재령은 기독교 천하다. 이거 뭐 해방전 북녘의 교회 형편을 말할 때 늘 등장하는 말인데 이거는 개벽이라는 월간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개벽은 잘 아시는 대로 천도교에서 발행하던 그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이게 나옵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은 도시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영변 그러면 해계도시 그거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라고 그러면 김서울의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그거 알 텐데 영변 감리교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라산에서 바라다 보이는 개성 남감리회의 도시였습니다. 파인 김동완 시인의 북청 물장사라는 시로 잘 알려진 북청 성결교가 대단히 왕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남에도 강원도가 있고 북에도 강원도가 있는데 북녘 강원도의 그 도소재지인 원산 침례교의 총부 총회 본부가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곳곳이 교회의 중심지였어요. 우리는 북녘의 전 지역을 다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꿈이라고 그러면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꿈 얘기를 하자니까 더 그런데 누구겠습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그 노예 해방 선언 100주년을 기념해서 1963년 8월 28일 그 워싱턴 평화 대행진에서 그의 한 그 연설 아주 명연설이죠.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에서 흑인 차별의 대표적 지역인 엘라바마주가 언젠가 변해서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꿈.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전 노예의 아들과 전 노예 주인의 아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는 꿈. 미시시피주가 언젠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탈바꿈하는 꿈을 갖자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외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틴 루터 그 킹의 연설에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지역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북녘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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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락 부락 부락에서 선포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금강산 골짜기 골짜기에서 그 금강산을 찾은 탐방객들이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꿈 가진 사람들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요셉,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조롱을 들었어요. 더 나가서 목숨 잃을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짐 당했고요. 노예 팔렸고 억울한 모함받아서 감옥살이 하고요. 통일 선교 한다고 그러면은 통일이 언제 된단 말이야. 북녘 복음화 그거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야.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북사목이 조직될 때 그 초기 무렵에 한 예배에서 제가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영하 30도 추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그런 그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선교 운동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비난도 많이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이 자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통일과 북녘 복음화의 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엘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죠.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이것은 그 요엘의 그 예언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에요. 미국 역사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9년 전인 2013년 5월 19일 주일 저녁 7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애틀 주빌리가 발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용한 풀네임이 워싱턴주 주빌리 과로하고 신년 통일구급연합기도회 설립대회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맡아가지고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장림 예배에서 설교도 했는데요. 9년 뒤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계 각지의 그 통일 그 선교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그 서밋이라는 말이 이저 직역을 하면 수뇌회담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뭐 총회장이나 총장이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감은 그렇게 그냥 드높습니다. 사명감은 서밋입니다. 순회고 정상입니다. 이런 그 서밋이 여기서 열리리라고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꾸지 못한 꿈까지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꿈은 더욱 크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년 전에 시애틀 주빌리 장예배 설교에서 한 말을 한 대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신고를 할 때 그 입국 심사관이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어제도 올 때 왜 왔느냐, 며칠 머무를 거냐,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다음에요, 한국인이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실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대는 한국에서 왔구먼. 21세기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왔구먼. 그대는 그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거 반드시 물어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를 긁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네, 저는 통일과 북녘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쾅, 패스트장을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복음 통일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너 노래 하나 불러봐 그랬을 때 그거 거부하고 수금을 벗어나며 이렇게 걸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을 노래했어요.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노래했어요. 여기서 큰 일은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큰 일, 두말할 것 없이 복음 통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2023년 정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성진 목사님도 환영사에서 개회사에서 그거 점을 말하면서 바로 이 시점이 복음 통일의 아주 황금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쪽에 있는 대표회장 오정현 목사님의 격려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공동대행 대표 박동찬 목사님의 격려사에도 70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해서 DMZ가 탄생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분단선이 됐고 그것이 그어진 대로 형성된 대로부터 지금 70년이 되었어요. 내년은 그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외침이 여러 통일 선교단체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빌리도 지난 6월 6일 일산 광림교회에서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2023년 정전협정 70년을 복음적 평화 통일의 새 전기로 삼자. 그리고서 진정한 회개 연합 통일 선교의 청사진 지시 이것을 이렇게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연합은 이렇게 국내 선교단체들 국내에서의 연합에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우린 여기서 범위를 넓혀서 이 한인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와의 협력과 연합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성경의 잔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잔치란 말이 60여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잔치가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아마 이런 데였습니다. 신랑이 오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야 되는 열 처녀가 있는데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섯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 등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다리는 통일과 같습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였어요. 신랑이 온 거예요. 통일은 그렇게 올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지 않은 다섯 처녀의 등불 꺼져가고 있었어요. 통일을 바라는 마음, 통일에 대한 준비에 대한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섯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애타게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대답이었어요. 이 서밋에서 의논되는 모든 것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름이 될 것입니다. 순도 높은 양질의 기름이 준비되기 바랍니다. 잔치 가운데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차려놓고 나누어 먹는 그런 그 잔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통일 선교회 그 맛있는 메뉴를 풍성하게 보유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인데 아낌없이 서로 이렇게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2 시애틀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 복음 통일의 꿈, 통일의 꿈, 북녘 복음화의 꿈이 풍성하게 차려지고 나누어지는 꿈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2 시애틀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통일의 꿈, 북녘 복음화의 꿈,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꿈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이 자리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오순절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서밋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의 회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 주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복음적 통일, 북한 선교를 위한 여러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과 또 선교 전략들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그것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연합으로 기도했던 우리 기도 모임을 섬겼던 분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애틀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을 위해서 정말 귀한 섬김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많은 스태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뵐 때마다 우리 감사의 마음들을 잘 전해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 행사의 또 중요성을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늘 섬겨주시는 각 분야의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스태프들을 여러분 뵐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감사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소와 뭐 많은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섬겨주신 시애틀 형제교회 외에도 또 이번 서밋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요. 뭐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랑의 교회에서 또 많이 섬겨 주셨고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그리고 일산 광림교회 특별히 큰 섬김으로 우리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마음으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각자의 개인적이고 또 단체별로의 기대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미국과 또 한국 온 세계에 흩어지게 하셔서 또 우리 한반도를 품고 또 민족과 우리 열방을 위해서 우리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서밋을 통해서 주실 것들을 함께 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뭐 나는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나는 후원 없이 협력 없이 연합 없이 나는 사역 잘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기도와 연합을 우리가 망각하고 지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어떤 단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들의 연합해서 기도하는 우리 협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장인데 이번 서밋을 통해서 이런 협력과 기도가 우리 한국과 또 세계 곳곳에서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또 연합이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잘 감당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다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시면 이제 부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 각 부스에 있는 것들을 다 브로셔를 가져왔는데 뭐 아시는 단체들도 대부분 많으시겠지만 방문하셔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서로 정보들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시애틀 지역의 성도님들도 이제 많은 도움과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3시 반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가지고 3시 반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첫 번째 세션 연합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행사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장소와 또 여러 행사 진행에 관계되어서 우리 시애틀 형제 교회를 섬기시는 정창길 목사님 우리 준비위원으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나오셔서 추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애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진행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스텝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 테스트 신청 정보가 필요한데요 한국 가시는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7분이 기록을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라비에 원탁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해 주시면 저희 행정팀에서 한국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코비드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전체 투어를 또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UCIC 학교가 수업 중이어서 건물 곳곳을 갈 수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비팀들이 테이블에 이 물병하고 비타민을 놨는데 당부를 드리더라고요. 이 뚜껑을 열고 비타민을 바로 넣으면 이렇게 넘친대요. 그래서 한 모금 마시고 조금 공간을 둔 다음에 비타민을 넣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오후 시간 되면 좀 나른하고 졸릴 텐데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비타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모금 마시고 넣어주시고 비타민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도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 라비에 간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간식일 텐데 여러분들도 드시고 즐거운 다음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통일을 외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통일과 북녘 복음화의 귀한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이 형제교회 귀한 재단과 봉사자들 가운데 저희가 두고 온 재단과 또 가족들 가운데 풍성하게 풍성하게 임하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